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에서 가장 유명한 닭칼국수집 일산칼국수에 방문했습니다. 일산칼국수는 1982년부터 지금까지 칼국수 하나만 제대로 판 칼국수 전문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장 앞에 주차장이 넓게 준비되어 있고 주차 유도 직원도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식사 시간에는 언제나 대기 시간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자리는 좌식이 많고 입식은 입구 쪽에만 몇 자리 있습니다. 입식에 익숙한 손님에게는 좌식 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좌식 자리에 앉아 닭칼국수를 시켰습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입니다. 김치만으로 충분하다는 자신감이 보입니다. 김치를 먹을 만큼만 잘라서 담아줍니다. 김치의 색깔이 좋습니다. 칼국수에는 파와 찢은 닭고기가 듬뿍 올려져 있습니다. 밋밋할 수 있는 면의 식감을 아삭한 파가 살려줍니다. 면을 먹는 동안 파의 향이 닭 육수에 우러나는 점이 좋습니다. 면의 양을 한번 가늠해 보았습니다. 면의 양이 충분해 한 끼 식사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국물에는 바지락도 들어 있습니다. 칼국수 면은 일본식 우동의 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봅니다. 면을 그릇에 덜어서 먹어봅니다. 면의 쫄깃하면서 탱탱한 식감이 좋습니다. 한입 크기로 자른 김치로 면을 싸서 먹어봅니다. 김치의 개운함이 닭육수의 고소함과 어울려집니다. 다시 면을 그릇에 덜어서 먹어봅니다. 김치를 면에 올려 먹어봅니다. 차가운 김치와 따뜻한 면의 조화가 좋습니다. 다시 면을 그릇에 덜어 먹어봅니다. 김치와 면을 함께 먹으니 질리지 않습니다. 다시 면을 그릇에 덜어 먹어봅니다. 이제 면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남은 면을 모두 담습니다. 닭고기가 함께 담겼습니다. 칼국수 국물을 덜어 먹어봅니다. 파의 향이 우러난 닭육수가 더욱 좋습니다. 겨울에 먹으면 더 좋겠지만 여름에 먹어도 좋습니다. 면을 다 먹었는데 국물에 닭고기와 바지락이 남아있습니다. 건더기를 알뜰히 담아봅니다. 바지락이 4개 들었는데 그중 하나는 꽝입니다. 남은 국물까지 덜어 마십니다. 잘라 담은 마지막 김치와 마지막 국물을 클리어합니다.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주차 공간이 넓게 준비되어 있으니 차량을 갖고 방문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언제나 대기 시간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홀은 넓지만 대부분이 좌식입니다. 면이 쫄깃하고 탱탱해서 좋고 닭국물이 진해서 좋습니다. 양은 충분하지만 조금 부족하다면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로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